자, LG전자의 고점이 넘겨지면 추가 편입 문자 또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 LG전자 혹시 PPT 있나요? 없으면 뭐 제가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고.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문자만 지금 현재 7번? 8번? 뭐 굉장히 많이 나갔죠. 그렇게 해서 평균 편입 단가가 오늘 기준에서 개장 초부터 이제 거래가 터져지는 그 흐름이었기 때문에 우린 조금 일찍 그 편입 수준을 설정을 했고, 오늘 기준에서 일단 어쨌든 간에 11만 4,800원이니까 시초가가 11만 4,500원이에요.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렇게 돼서 11만 4,800원, 11만 7,000원. 원래는 이제 한 6,000원에 라이브 방송에 계셨다면 뭐 단계별로 들어가니까 6,000원, 그다음 7,000원, 8,000원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이제 11만 9,000원 또 12만 원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어쨌든 그 오늘 기준에서 문자가 나갔던 부분은 저렇게 1, 2, 3, 4, 4번의 문자가 나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자가 나간 부분은 이렇게 4만 5천, 12만 4,500원까지도 매수인 나갔어요. 여기 이외에도 12만 4,500원까지. 그다음 매직 계산기, 현대차 매직 계산기 올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 LG전자에 대해서 쭉 넘겨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저평가 상태가 맞죠. PBR 1.07배, 그다음 PER 8.0, 8.8 5배. 근데 이제 오늘 변동성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아져 봐야 이제 뭐 지금 평상시 PER 밴드나 PBR 밴드 하단부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매집의 규모인데, 10월 3일 죄송합니다. 10월 3일 이후에 LG전자가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 2위예요. 2위이고 매수 평균 단가가 10만 3,600원. 근데 오늘 수급까지 감안하면은 저 매수량이 이제 770만 주니까 1억 6,400만 주에 반올리면서 1억 6,400만 주. 오늘 0.4% 이상은 뭐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라고 기준을 잡고, 매수 평균 단가 대비 1차, 2차 목표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그거는 이제 2008년도 도서, 왼쪽 도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올해로 따졌을 때도 현대차 기아까지 포함해서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전자 이렇게 4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수 평균 단가는 11만 원 수준. 그 11만 원의 기준으로 목표 주가 설정하면 이제 13만 2천 원, 14만 3천 원인데, 대략적으로 뭐 13만 5천 원. 그리고 단계별로 이제 고점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집에 대한 기준과 추가적으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나중에 이거 원고에 넣어주실 때는 갭 목표 주가 이거를 좀 넣어주세요. 14만 2천 원으로 해서 갭 목표 14만 2천 원 이렇게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집 목표는 뭐, 요 기준을 잡아서, 텍스트가 너무 많은가요? 그러면 하여간에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월봉 기준에서 이제 캔들 장학 확인형이나 이런 부분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초록 색깔로 박스를 쳐드린 거는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이제 다음 달에 상승 장학 확인형으로 형성되면서 거래가 터져줘야죠. 그죠? 그리고 5분봉의 기준입니다. 5분봉의 거래량 최소 10만 주, 15만 주를 수반하고 들어 올려주라. 아니면은 뭐 프로램 쪽에 수급이 월등해져라라고 했는데, 오늘 거래가 아주 월등한 건 아니거든요. 어찌됐건 거래대금 최상위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써 이제 300만 주이기 때문에 4천억, 4천억이면 거래대금 이제 뭐 3, 4위, 5위 안에는 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5위 안에는 그 기준이고.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가 월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쪽, 2차전지 쪽에서도 이제 대장주는 이제는 포스코 그룹주, 그 중에서도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뭐그 흐름 속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거래대금도 있기 때문에 뭐 5위 전후 정도까지는 뭐 유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점을 넘기면 더 터지죠. 12만 4,500원, 4,700원 넘기면.
그게 이제 거래대금 추이상위에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오늘 해가는 뭐 포스코피처의 거래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2시 40분이긴 합니다만. 예.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뭐 원체 좋고요. 그리고 개장초 기준에서 이제 9시 50분에 이미 이 종목 검색기에 포착이 된 거예요. 포착이 된 거고, 그때 이제 그 11만 7,100원인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는 11만 4,800원 시초가 넘길 때부터, 왜냐면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에는 형성돼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기준에서 주력주로서 비중을 계속 채워온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LG전자의 기준 거래량 우리는 알고 있죠. 5MA, 20MA 평상시 거래량에 뭐 일주 월봉 다 월봉까지는 아니고 일주봉 5MA, 20MA 기준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넘기고 강세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11만 4,800원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종목 검색기에서는 11만 7,400원, 7,000원, 7,400원, 8,500원, 9,000원, 또 9,900원, 19만 2,200원, 요거 뭐 지금 올린 것 같은데, 요거 이제 뭐둘 중에 하나 빼시고, 10시 거? 10시 거? 10시 거까지. 예. 요걸 하나 빼야 되나요? 빼시고, 그 다음에 12만 2,800원, 그리고 12만 3,700원. 그렇게 해서 이미 이제 우리는 그 포트폴리오 전략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5월 달 포트폴리오에 LG전자가 이미 10% 비중으로 편입돼 있어요. 9.8%로. 그이 비중을 6월 기준 포트에서는 15%로 상향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거래 터져주면, 내일까지 거래가 터져주면 그러면 상향시킬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 정책적인 기준이 되겠죠. 그다음에 DB 금융그룹도 하이투자증권 뭐 이렇게 겹쳐서 나왔나요? 어쨌든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수주 잔고가 100조 원에 달한다. 그래서 이제 백색가전 쪽에서 내지 못했던 그러한 영업 마진율을 가져갈 수 있다. 그 기준인 거죠. 그래서 지난 뭐 4월 달부터 해서 계속 그 이런 전략 부분을 올려드렸었어요. 그리고 PDF 파일 올려드렸고, 오늘도 이제 전략 부분을 3번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뭐 중간중간에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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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로 쪼개서 한 번씩 올려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LG전자 부분에 이제 수익 범위들, 수익 범위들 한 번씩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LG전자 부분은 현재 기준에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가실 수 있는 충분한 위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LG전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전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었는데,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 이제 뭐 LG전자 예전 자료 보시면은 이렇게 작년부터 해서도 IT의 비중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포트폴리오의 기준점들을 놓고 보시면은 포트폴리오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수익 범위, 수익률의 범위들을 보실 때 이렇게 뭐 금요일까지 기준에 작년 하반기의 포트폴리오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 포트폴리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종목,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 그게 60%나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익률인 거고, 마찬가지. 예? 계속. 그 기준에서 이제 LG전자하고 삼성전기를 우리가 병행해 왔는데, 결론적으로 5월달 기준에 LG전자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채운다. 삼성전기, LG전자 둘 중에 한 종목이잖아요. 채운다. 다만 이제 비중을 뭐10% 수준으로 설정을 했는데, 6월 기준은 최소 10% 그리고 15% 비중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그 상황, 이런 흐름 속에서 LG전자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여러분들 기대 요인에 못 미칠 거다라는 생각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나요? 뭐 2차 전지가 올해 1월 달까지, 그러니까 12월 1월 달에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럴 때뭐 쳐다도 안 보시는 상황이 되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자 LG전자는
고점 돌파하면 매수에 한 번 더 나간다 그랬어요. 124,500원 기준에 마지막 문자 나갔었던 범위니까 그걸 한 번 더 발송을 할게요. 한 번 더. 70만 주에다라는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거고, 일단 문자 발송을 하고 이어서 전략을 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계시면 차근차근 맨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포트폴리오 편입의 기준이 잡혀지는 거고, 그리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유가 더 많아지는데, 외부에 계시면 이제 문자만 덜컹 받으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죠. 13시 기준의 포트폴리오 그 종목 검색기에서도 지금 뭐 LG전자는 그대로 또 LG전자의 강세 속에서 LG이노텍까지도 LG그룹주가 다 강세를 떼야 돼요. 그러니까 LG화학만 지금 뭐 2차전지 눌리면서 동반적인 눌림폭도 있었는데 저거는 뭐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 또 주력이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뭐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 지금 뭐 124,500원까지 해서의 편입 설정 범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각 채팅방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LG전자의 이제 기존의 그 이 포트폴리오의 기준과 그리고 기존의 문자 사인 내역들, 뭐 이게 뭐 지금에 와서 이게 중요하진 않고요. 오늘 기준에서 거래가 이 당시보다 월등하게, 그러니까 최근에 없던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터진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1년 만에 터진 거래량이었거든요. 1조가 하이닉스도 1년 만에 터진 거래 대금이고, 오늘 요 문자 사인도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주십시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제 올 초부터 LG전자가 올 1월부터 해서 이제 상승률이 40%에 달해요. 40%. 그러니까 이제 그 40%에 달하는 그러한 수익 범위가 오버슈팅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LG전자가 뭐 시장에서 불거지거나 와 끝내줍니다 이렇게 형성돼 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수주액이 전장 부분에 있어서만 100조에 달할 것이다. 이거는 작년 말부터 뭐 다 노출돼 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보도자료 또 보고서가 오늘 나왔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대박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잖아요. 방송 채널 돌리다 보면은 와 LG전자 오늘 왜 올라요? 그러면 이게요. 올해 그 수주가 100조까지 달할 것이고요. 그 작년부터 나온 얘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고점을 돌파했다. 그건 아니죠. 그 이전부터 전장 사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전장 사업도 자꾸 이제 뭐 2020년 12월 23일 상한가 갔을 때나 그럴 때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 정확히 2017년 8월 달입니다. 8월 31일 날 그 이때가 정확히 언제냐면은 한가위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에요. 한가위를 앞두고 있던 시점인데, 어쨌든 음봉으로 크게 떨어지다가 꼬리 절반 달고 120선에 딱 부딪히면서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요 날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날이 바로 오스트리아 업체를 1조 주고 인수했다라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업체 어떤 거 전장 부분에 대해서 전장 부분 오스트리아 업체를 1조 주고 인수하게 됨으로써 시장에 화두가 됐는데, 근데 결국은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그 공시가 나오고도 아무런 영향, 뭐 그 공시 나와서 꼬리 단 것도 아니고 공시는 안 돼도 음봉 떨어져 있다가 뭐 과도하다 싶어서 이제 150만 주 거래 터지고 꼬리 달린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이게 10%예요. 그 초록색 박스 쳐드린 부분 조금 전에 이 화면에서 망치형 있죠. 저게 이제 요 망치형의 기준이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그게 10%거든요. 이날 LG전자 10%, LG화학, LG이노텍, 뭐 디스플레이까지 싹 다 폭등이 나왔어요. 오늘 LG전자가 고점 지금 넘겼습니다. 넘기면서의 흐름에 LG이노텍도 동반이 되고 LG플레이도 디스플레이도 동반되는 것처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날부터 스타트가 돼서 이 거래량과 함께 300만 주대를 넘겼죠. 오늘 수준이에요 사실은. 주가는 더 밑에 있었고. 넘기면서 2017년도에는 이게 이제 거래된 거의 뭐 1위 수준인 거죠. 빠바바바바방 치고 9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 7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온 그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주봉으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고 주봉으로는 더 올라가요. 그래서 7만 원대에서부터 10만 원대, 11만 원까지. 요게 교수형이라는 거예요. 앞서 보실 때그 하이닉스 설정을 해드렸을 때 하이닉스의 캔들에 있어서는 교수형이 아니다. 오늘도 하이닉스 지금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니까 많은 분들이 뭐 교수형이 아니냐. 여기서 돌려도 교수형이다. 도망 나와야 된다. 그책 신문에서 어디서 다시 사게. 그러니까 결론은 포스코 퓨처인 같이 2차 전지의 대장주입니다. 에코프로는 이제 80만 원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또 전량차익 실현, 마지막 재편입 순조랍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인 가지고 갑니다. 그 이제 포스코 퓨처인 34만 5천 원 찍고 밀렸을 때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하면 좋았겠지만 그 공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좁게 움직였어요. 한 20만 원, 아 2만 원 등락범위? 34만 9천 원 찍고 32만 9천 원 밑으로 뭐 얼마나 내려와 있었냐고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또 설정 범위를 찾아내야 된다면 그럴 바에는 주력주의 경우에는 그렇게 짧게 안 끊어도 된다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이거란 얘기죠, 이거. 이게 교수형이 아니다. 이 다음 장의 기준에. 이게 교수형이 아니다. 이게 뭔 교수형이냐? 오늘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기준도 현재 기준에서 하이닉스가 이제 교수형이 아닌 기준처럼 이 당시에 이제 LG전자의 경우는 이거는 뭐예요? 교수형의 기준이 되죠. 갭 상승 이후에 전거래일들의 몸통까지 다 훼손시켰고 상승일 때 확인형이 떠있던 기준에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신뢰도를 부여하지 않았고 결론은 이 고점을 끝으로 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이 조정이 굉장히 깊어져요, 사실. 네, 굉장히 깊어집니다. 어찌됐든 그 이후의 흐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주봉으로 바꿔놔서 본 거고요. 요건 뭐예요? 요거는. 자, 오늘 원고 작업하신 분들 좀 피곤하겠지만은 요 캔들 좀다 넣어주세요. 교수형까지. 그렇게 해서 교수형까지. 그 다음 여기 상승행태 확인형 요거 박스도 하나 더 넣을 테니까 상승행태 확인형까지. 캔들 좀 넣어주시고 캔들 교육자료 밑에다 좀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종목을 많이 갖고 가는 것보다 한 종목을 가지고 가더라도 그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고 기준을 잡을 테니까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LG전자의 일본 기준에서 하나를 더 보면은 이게 2020년이거든요. 2020년 12월 20일이에요. 거래가 없죠. 근데 이때도 주력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주력이 이제 삼성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행복한 고민. 아, 얘만 못 가요. 다 날라가는데. 11월부터 해서 뭐 IT, 자동차, LG화학 폭등, 폭등, 초폭등. 다들 뭐 시장 박살난다고 할때 윤종도 혼자 끝내줄 겁니다. 다들 시장 뭐 LG화학 물적분할 악재라고 해가지고 60만 원 미만으로 곤두박질 칠 건데 했는데 윤종도 혼자 초강세 건데 갖고 105만 원 찍고 현대차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은 부분이 그게 뭐 악재입니다라고 윤종도는 호재입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현대차 부분도 마찬가지로 폭등 70% 이상 LG전자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전기전 접종이 다 가는데 얘만 못간 거예요 사실은 응? 근데 누적 수급은 긍정적이었고 못 갔어요 얘 정리해서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얘도 순환성으로라도 움직일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기준을 오늘의 기준에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오늘 문자가 8번 나왔죠 LG전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목 검색기 횟수를 자꾸 너무 인색하게 주시는데 뭐 8번 이렇게 주시는데 아니야. 응? 더 줘요. 지금 뭐 LG전자만 해도 10대 번씩 나온 거지 뭐. 볼 때마다 계속 매수니까. LG이노텍 마찬가지고. 응? LG이노텍도. 결론적으로 이제 이 위치에서의 그 기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 여기서 어떻게 된다 보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요 기준에 요렇게 희한하죠. 요거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어. 같은 차트예요. 하나 더 늘어난 거 하나 캔들 하나 다음 날 상한가 보합에 출발해서 약보합까지 살짝 밀렸다가 상한가. 그러나서 쭉쭉쭉해요. 이 거래량 이후에 내일 갭상승에 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정도 뭐10% 수준 변동성 나오고 눌리는 거에 대한 우려감 그건 필요 없다는 거지. 진짜 상한가 가고 갭상승에 눌리면 모를까. 그럼 뭐 비중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지금의 위치는. 결국은 9만 원에서부터 19만 원까지 더블 납니다. 한 달 만에 시가총액 15조짜리가 30조 되는 거예요. 15조짜리가 30조. 이런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아무리 이제 주력주라고 해도 편입할 구간과 편입 못할 구간이 나뉘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편입할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 이날 우리는 주력주니까 맨날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처럼의 기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하고의 차이가 그것뿐이 없어요. 라이브 방송은 계속 보던 주력주니까 개장 초부터 엄마? 거래가 터지네? 거래대금 최상이네? 이거 보쇼? 그 처음에 이제 하이닉스 보고 있다가 또 포스코 퓨처 보는데 아니 LG전자가 이거 봐라? 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기술적인 기준에서 이 당시에 여기서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고점 대비 한 3%씩 빠져가지고 사실 물량이 일부 털렸어요. 그래도 절반 이상 갖고 왔죠. 응? 그리고 갭상승에 음목 떨어져? 어? 갭상승에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아 차익 실현 잘했죠 하고 뭐 있다가 그 다음날 살짝 크면 갭상승 그리고 쫙 매수 막 그러면 막 그냥 막 따라붙은 거죠. 이제 또 꼬리 달려 또 차익 실현. 그 다음부터는요 한동안 안 봐요 사실은. 응? 거래가 없으니까 한동안 안 봅니다. 근데 안 보는데 더 가. 이게 미치는 거지. 안 보는데 더 가. 미치는 거지. 여기서 차익 실현 했는데 더 가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외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정도 이외의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윤정도는 그 이전부터 주력주였고 일단 한번 잘라내고 재편입합시다 기준인데 다른 데 자꾸 외도를 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때 한번 다시 들어가서 짧게 끊고 그리고 요자락에서 거래 터질 때 이 오버슈팅 수익 내고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이지. 그리고 여기서 들어갔겠지 아무래도요. 갭상승의 양봉이니까 그 개파락의 양봉이니까 개판하게 양봉 뛸 때 이제 들어가서 꼬리 달 때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뭐 분할 매수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물량은 뭐 정리 기준까지. 그리고 이게 최근이에요. 이게 이제 상한가 기준까지고 다시 정리하면은 2017년도에 이런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어? 방송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 이런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2017년도에 전장 사업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업체 1조 주고 인수했다. 그때 변동성이 10%가 나왔고 저런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 그걸 잊지도 않고 다 기억하고 저 수익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때 거래가 수반됐고 캔들의 패턴이 형성이 됐다. 교수형이 뜨고 저게 고점이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12월 23일 날 이게 윤정도 생일날인데 요게 상한가다. 시가총액 15조짜리가 상한가 들어갔다. 근데 그때 거래량은 뭐 물론 1500만 주죠. 지금 오늘 뭐 그렇게 터진 건 아닙니다만 그 거래량이 터지고 난 이후의 흐름을 보자. 그럼 이거는 이제 상한가의 기준이라면 이때 기준은요. 상한가가 아닌 기준에서의 거래대금에. 이 거래대금 보시면 뭐 대단하게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LG전자의 현재 기준 펀더멘탈적인 부분 저평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영업마진이 안 나와서 주가의 시세 변동폭이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영업마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전에 목표 주가 뭐 11만 2천 원, 12만 원은 다 넘긴 상태였고 그런 이제 대밀린 상태에서 아 이거 뭐 갈 거야 했지만 사실 탄력적이지 못했잖아요. 2차 전지 대비. 근데 IT 중에 반도체가 슝슝슝 날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준입니다. 그럼 지금의 매집의 규모는 이제 어떻게 돼 있느냐의 기준인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의 매집의 규모는 응? 그래서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집의 규모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가 10월 3일 이후에 5월 26일까지 오늘 거 빼고 7천억입니다. 그리고 680만 주예요. 680만 주 나누기 1억 6,400만 주를 해줬더니 그게 4.7%가 나오더라. 그거예요. 어? 근데 오늘 거까지 하면 5%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매수가 4위입니다. 4위인데 520만 주 나누기 역시나 마찬가지로 1억 6,400만 주를 해줬더니 그 기준이 지금 요 위에서 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줬더니 이렇게 매집의 규모 대비해서 목표 주가 이렇게 설정이 되더라.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까 갭에 대한 그 설정 범위. 월봉. 아 이건 월봉. 갭이 아니라 월봉. 그래서 월봉 기준이 조금 전에 PPT에서 놓고 보셨을 때가 요 위치인 거죠. 요 위치. 요 위치 대비해서
지금 잘라서 보여드리는 위치는 뭐 상당히 높아졌죠.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또 차트로 또 볼 겁니다. 거래가 어느 정도 실려 있는지에 대해서 요 차트하고 요 차트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요 차트 빨간색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 표시된 거 있잖아요. 요게 여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1월 달에 이게 2월? 2월? 2월인가요? 여기서 방송을 했던 게 3월이겠구나. 3월. 그리고 4월, 5월, 2월이다. 2월. 그죠? 2월 달에 여기서 방송을 해드렸고 요자락에서 방송을 해드렸고 4월 달에 이렇게 눌림목도 있었는데 결국은 5월 달에 이렇게 빵. 근데 이게 거래가 이제 스타트잖아요. 이게 월봉인데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이제 스타트인데 내일 그리고 이번 주 또 다음 주 이렇게 실려지게 된다면 시세 분출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뭐 말장난치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소형주 가지고 대박 나셨죠 상한가입니다 이런 말장난치고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가져가실 수 있었겠느냐의 기준과 이런 그 LG전자의 기준에서 엄청난 수익은 아닙니다. 저 당시 대비해서 뭐 10%뿐이 더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장이 지금 10%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당시의 기준에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정점이야라고 느끼셨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올해 들어서만 놓고 따지더라도 그렇고요. 올해 들어서만 지난해 종가 대비해서도 아니에요. 올해 이제 저점 대비해서 48.78, 50% 가까이 올랐던 거 올해 저점 대비 어마어마한 거죠. 올해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그러니 지금 그 위치 조금 전에 이제 뭐 차트들 잘라드리고 보여드리고 다 했습니다만 주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길게 넓게. 근데 지금은 이 기준에 이제 월간 단위 기준에서 수익 등락 범위를 이제 보여드리게 되는 건데 그리고 요 기준에서 어차피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좀 짧게 끊어서 당겨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거래의 기울기가 급격히 돌려져 있고 매수 신호가 급격하게 나와져 있고 근데 이걸 이제 매집으로 다시 바꿔서 놓고 보시게 되면 이 엄청난 수급 범위와 함께 진행이 돼 있다라는 거죠. 주봉 기준에. 요걸 1월 달부터만 따져서 놓고 보실 때 이게 원래는 이제 이 지난해 말까지 하면 이제 상승일 때 확인형부터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설정을 하시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지금 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아까 이제 계산을 다 해드렸거든요. 그죠? 그 다시 이제 그거만 잘라서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 11만 2800원 요 범위가 저 갭 기준과 그리고 최저 하단부 기준까지의 그 높이 그리고 매집에 대한 기준 결론적으로 이 고점을 넘기는 위치가 이 고점 있죠. 12만원대 치고 들어올렸잖아요. 12만 1400원인데 12만원이라고 칩시다. 뭐 어쨌든 꼬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저기에 대한 어떤 뭐 매물이 있네 이런 뭐 속된 표현으로 말장난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꼭 이 위치가 아니더라도 그죠? 한 단계 더 내려와 있는 위치들 이런 부분들 요 수급 범위 위치 수급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급을 수급과 갭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기준점으로 설정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이제 수급의 범위가 자 첫 번째 갭에 대한 기준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수급 범위가 요거잖아요. 요거 요자락의 고점의 위치 요 기준 12만원의 요 기준 그리고 이 자락에 뭐 똑같은 위치예요. 고점의 흐름 요 기준 그리고 이제 갭에 대한 기준점에서 직전 저점을 그 목표로 설정하기에는 좁죠. 요 정도 보고 이제 들어가는 범위는 아니니까 요 갭에 대한 범위의 기준을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돌파계배 기준에 14만 2천 원. 14만 2천 원. 대박이죠. 14만 1,800원이도 올라가요. 18,000원. 18,000원 왜 못 올라가요? 올라간다 보시는 거죠. 18,000원 해봐야 뭐 15%뿐이 더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고, 주간 단위의 기준에 이 500만 주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예? 이 500만 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500만 주 해봐야 얼마나 되냐고. 하루에 300만 주씩 터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서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그러니까 뭐 LG전자의 기준은 이걸 스타트로 요 주간 단위, 이 주간 단위를 다시 한번 여기다 더 당겨볼까요? 이 주간 단위를 빨간색으로, 이 주간 단위를 여기서 오늘의 거래가 이건데 이렇게 안 올라오겠냐 이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럼 몇 배가 돼요? 3 곱하기 3의 주가에 천만 주. 주간 단위 천만 주? 주간 단위? 아까 일봉으로 보니까 1500만 주 터지고 상한가 같죠? 그럼 천만 주면 주간 단위에서 20% 올라도 되네. 오늘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10% 더 올라도 되네. 주간 단위에. 그러면은 이제 10% 올라도 되네. 그러면은 야 그거 말고 상한가 종목 줘. 오늘 같은 날 상한가도 많이 가는데 뭐 있을 데 없는 이런 걸 주냐 뭐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결국은 그분들 계좌는 감히 말씀드리면 오래 못 가요. 오래 갈 수 있겠어요? 응?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LG전자 기준에서의 흐름 범위를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다 만들어 놓으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계좌 수익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LG전자, 또 하이닉스, 주력주들의 비중,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늘리셔야 되는 게 옳고. 그 다음에 뭐, 일간 단위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50%에 달하는 수익이에요, 올해만. 근데 그게 매집에 대해서 딱 떨어져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잡고, 좋은지는 알겠는데, 안 사죠? 그럼 윤정도가 해드릴 거는요, 강력하게 매수하셔야죠, 라는 기준을 설정해드리는 게 윤정도의 역할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라든가 전부 마찬가지잖아요. 매집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의 기준인 거고. 오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네, 결론적으로 이제 거래대금 1조를 넘긴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부분이 1조가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전거래일에 1조를 넘겼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천만주 그리고 천만주에 80% 그 이상 터져주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지금 뭐 어차피 미국 쪽이 이제 어제 휴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또 진행이 될 텐데 오늘 미국장의 선물이 나쁘지 않아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예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전부 다 모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녹화 뜨고 잠시 이제 시간 드리고 마감 방송 이제 진행을 또 할 건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에서도 편입 설정을 잡는다 잡는 게 옳다 뭐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거래대금 3입니다 퓨처엠하고 이제 비슷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퓨처엠보다 월등히 높네요. 그죠? 3위 그리고 프로램 순매수가 2위입니다 뭐 상당한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봉 차트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5분봉 기준에 프로그램 수급이 이제 월등한 기준.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윤정도가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좀 신뢰도를 가져가셔야 돼요. 앞으로도 요 거래량 거래대금을 잡아드렸잖아요. 최소 이제 10만 주에서 15만 주 정도를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옳다.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이제 10만 주의 거래량과 15만 주의 거래량 정도는 터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추세 강화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실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래서 12만 원 정도 선에 뭐 마지노선 부분 12만 2천 원으로 아까 잡았나요? 예.
뭐 12만 원이나 뭐 12만 2천 원이나 그리고 의미 없어요. 그 뭐 크게 뭐 저희가 뭐 부정적인 부분이 형성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위에 마찬가지로 12만 4,700원의 기준, 요 기준을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 이제 넘겨주면 좋겠다. 아, 근데 그렇게 해서 넘겼고. 그리고 거래량 수반해서 이제 넘긴 흐름에 뭐 안착 기준이 더 명확하게 이제 설정돼 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또 내일 기준에서의 5분봉에서도 요자락에 요 거래량만큼만 터져주면 돼요. 어? 요자락만큼의 요 거래량만큼만. 그래서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5분봉의 기준에서도 뭐 충분히 예, 긍정적인 거래를 수반하고 또 프로램 쪽의 수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증가하면서 들어올린 거다. 아, 이렇게 해석하면은 뭐 무리 없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검색기 기준에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뭐 훑어볼까요? 검색기 기준에서도 뭐 하루 종일 그 매수 신호가 나온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자 지금 VVIP방에 차트 올렸죠? 유무료방에 좀 올려주세요. 자 L전자 기준입니다. 요게 이제 그 5장의 기준인 거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10시 이후에 기준인데 여기까지가 10시 나온 거고 그 위에 거는 이제 그 진입 탈퇴 시점을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13시 이후에는 이제 안 떠 있는 기준 설정 범위가 돼요. 어찌 됐든 요 기준에 재진입이 이제 11만 7,100원 이후에 죄송합니다. 이탈 신호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응? 이탈 신호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매우 뭐 긍정적인 흐름이 되는 거죠. 이탈 신호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서는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이 최근에 LG이노텍도 떴어요. 그죠? LG이노텍 최근에 설정 나온 부분들 확인해서 좀 원고 준비할 겁니다. 자,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지금 인원이 다 마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디자인하신 분께서 법인폰 때문에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일부터 마찬가지예요. 장중에 종목이 나와 있잖아요. 수정해 주세요. 장중에 나와 있으면. 어? 오늘 장중에 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이 있다면 장중에 볼 수 있는 걸 바꿔주시면 되지. 그죠? 좀 귀찮더라도. 한번 바꿔놓으면 오늘 마감 때까지 거의 바뀌는 게 없을 거예요. 오늘 장중 종목의 기준에서는 LG전자, LG전자, 포스코 퓨처엠, 뭐 LG이노텍 종목 신호 나온 기준에서 LG이노텍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월말이니까 YGENTO라든가 이런 쪽에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왼쪽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로 전화 주셔가지고 전화 주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